노차 노차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 네. 노나라 요리 전통 그것도 루사이라고 그러고 옛날 방식의 요리 러차이라고 또 있어. 네. 한국 발음은 다 노, 네. 노, 노가 돼. 아. 근데 로차도 중국 8대 요리 중에 1위예요. 와! 진짜 이거 박수 해야 되겠다. 엄청난데요, 노차 요리? 아, 일단은 우리가 해산부터 먹을까? 오케이. 이 해삼은 이렇게 돌출, 이거 빼축빼축한데 네. 이런 게 길고 이게 많을수록 비쌉니다. 얘는 내장을 안 뺀 해삼이네, 그래. 내장을 살렸구나. 내장 그대로 주세요. 이거 내장이에요? 이것도 맛있어, 내장. 차가 더 진하다. 맛있다. 이거 고음파랑 같이 주네요. 괜찮아요? 진주왕이 옛날에 종고가 뭐. 안 먹어? 아니요, 아껴서 먹으려고요. 나 이거 궁금하다. 대차? 나도. 대차 한번 먹을까? 설탕을 막 졸여가지고.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쫄깃쫄깃할 줄 알았는데 되게 연하네. 혹시 이거 한번 먹어봐요. 냄새는 없어? 살짝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네. 그냥? 이거는 한국 분들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간 되게 연하다, 순하다. 맛있어. 죽순에 모기에 다들 좋아하시려고요. 청량감이 있어요, 신기하게. 담백한. 담백한. 신선 담백하네요. 청량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푸추가 아니고 푸추 대같이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건데 마늘종 같은 모양인데 부추, 부추 맛의 마늘종 식감? 맞아. 대창하고 같이 먹어. 이거 지금 저거죠, 뭐지? 개불. 개불. 오리지널 그 느낌이 최대한 살리면서 요리한 것 같아요. 사천 요리는 맵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천 요리는 어떤 경우는 너무 맵기 때문에 식자재 그 원 맛을 조금 없어져요. 아쉬울 때가 있어. 이거 오이 무침인 줄 알았는데 볶은 것 같지 않아? 야, 오이 볶은 것 같은데? 이거 뭐 다진 돼지고기. 아삭아삭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오이 수분 빼는데 어떻게 뺐었어요? 말렸어요? 나는 소금 살짝 넣고 꼭꼭 넣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앵두 탕수육이라고 앵두 육이라고 하지. 이거 안에 앵두는 없는데? 모양이 앵두 모양이라니까. 아~ 모양이 이제 앵두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 나도 앵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게, 아 그러네, 앵두처럼.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 이게 이제 반죽을 완전 발효시켜서 만든 튀김이야. 아, 반죽도 발효돼요? 맛있다. 아는 맛. 야, 진짜 이거 우리 동네 잘하는 중국집 탕수육 느낌인데? 거기가 어딥니까? 놀라운 것이 하나도 없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중화요리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법들이라서. 이제 여기 짜장면 나오면 딱 될 것 같은데? 짜장면 시켜요? 오늘 먹었잖아요. 너무 짱.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짜장면. 오빠 사천 요리 더 맛있어? 여기 더 맛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얘기하기 그런 게 나름 매력이 있는. 네, 다 매력이 있어서. 이런 거는 그래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사천 요리는 매일 못 먹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건 너나 매일 먹죠. 우리 너무 매워. 네, 매일 먹는 거라면 저는 산동 요리. 나도 이쪽. 산동 요리도 맛있고 사천 요리도 맛있고 다 맛있어. 다 맛있지만 매일 먹는다는 거는 저는 이쪽입니다. 이게 조리법을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조리법.
네. 기구들도 없으니까 거의 볶지 않으면 뒤치지 않으면 찌는 겁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이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많지. 이 생선 요리가 그 노체 요리 특성을 제일 잘 타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생선 따로 죽순 따로 이게 뭐지 약간 심심하네 그랬었는데 먹다 보니까 손이 제일 많이 가는데요. 아 진짜요? 되게 생선 살식감하고 너무 부드러워. 네, 그 부드러운 소스하고 죽순 냄새 뭐 생선 맛 다 잘 나는 것 같아요. 진수영 아저씨가 좋은 거 먹었네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